안녕하세요. 저는 정강희 선생님에게 주체, 몸, 아카이빙, 그다음에 극장, 관객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강연을 의뢰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원고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역시 코로나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태일 것 같은데 몸이 좀안 좋았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강연 주제를 저는 후꼬와 버틀러, 그러니까 어쨌든 페미니즘 안에서 후꼬는 본질주의 페미니즘 혹은 레디컬 페미니즘이 구성주의 페미니즘 혹은 젠더 트러블 시기에 어떤 여성은 없다, 여성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표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젠더 트러블 그래 어떤 페미니즘이 등장하는 그런 이론적 계기를 버틀러에게 만들어준 것이 후꼬거든요. 그래서 후꼬가 80년대, 1980년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몸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존미학이라고 하는 흔히 후꼬의 말년의 어떤 윤리학 혹은 예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존 미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버틀러의 제가 번역한 윤리적 폭력 비판의 거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후꼬와 연관되어 있는 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서 왜 어떤 실패 또는 어떤 불안, 어떤 슬픔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 전체에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후꼬가 등장하고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후꼬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전유이어서 그래서 오늘 저는 나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후꼬의 어떤 실존 미학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맺을 수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내가 나를 발명해야 되는 임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후꼬는 예술가가 따로 있고 그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전문가 사회로서의 동시대 어떤 예술계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예술가이다. 어떤 이유에서 내가 나를 발명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스스로 자처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예술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예술가 또는 어떤 특정한 계급이라고 볼수 있죠. 상징 자본을 획득한 그런 특정한 예술가라는 범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보편미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그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이 여성들에게 지금까지는 쓰여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혹은 지금까지는 써야만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이 일종의 증언자 또는 고백자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되게 쉽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 자기 집에 고립되어 있는 어떤 일종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누구나 다 그전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 성취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자기 자신으로서 확인받고 이런 일들이 좀더 일상적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 있고 그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자기와 연관되어서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직면해야 하는 일종의 존재론적인 그런 새로운 장 또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위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덧붙여서 결국 사람이 조용한 곳에 있게 되면 뭔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과거의 경험들, 묻어두었던 슬픔이나 고통들을 대면해야 되는 극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장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보는 어떤 관객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중 혹은 공중 앞에서 연출가와 그다음에 그 연출가와 대화 소통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를 위해 혹은 나 대신에 등장해서 우리를 위한 말을 하는 그런 공개적인 무대라고 한다면 후코가 이야기하는 나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 또 일종의 고립된 어떤 취약한 존재들이 결국은 둘의 어떤 상태에 노출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나와 나의 관계라는 말 속에 이미 둘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때 그 자리에서 폭력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 많은 경우 이제 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거, 미숙하다는 거, 힘이 없다는 것의 메타포로 우리가 많이 이제 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어른들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권력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된 혹은 이제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와 그다음에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둘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현재의 나와 그때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꺼내든 어떤 언어적 관습, 내가 쓰는 서사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말할 때와는 다른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나와 나의 관계라는 말의 함의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 안에서 내가 모르는 나. 어떤 의미에서 타자로서의 나,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저 바깥에 있는 나보다 약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존재를 타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육체로서의 나, 어떤 감각적인 경험으로서의 어떤 육체성과 그 육체성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또는 그것을 해석하고 또는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보는 나. 어떤 관계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큼지막하게 이야기하면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혹은 아는 나와 그때 그것이 슬픔, 그러니까 이미 슬픔이다, 고통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언어적인 어떤 작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 경험에 압도당하고 있는 그때 거기에 나와 그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이미 해석한 그런 나 사이의 관계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코는 이 실존미학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발명해야 되는 것,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비로소 언어를 수여해야 하는 어떤 고백의 행위 또는 고백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 실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편 윤리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위협하는 또는 내가 경멸해도 충분한 또는 내가 부정해도 되는 그런 어떤 타자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어떤 임무. 이게 보편 윤리란 말이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나와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또는 나와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실존 미학 또는 나를 발명하는 것
것이 일종의 예술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행위가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압도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 서사 쓰기이고 그 자기 서사 쓰기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에겐 묻어둔, 숨겨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퍼블리쉬, 그러니까 메이크 퍼블릭이라고 할까요? 공적인 어떤 문제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적인 것, 어떤 나의 문제, 이고 또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 혹은 수치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묻어두었는데 뭐 여성의 경험, 뭐 장애인의 경험, 기타 등등 어떤 소수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묻어있는 어떤 수치심이나 슬픔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재현하는 일,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문제이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가 없는 상태로 어딘가 어두운 곳에 묻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1인칭 서사가 압도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1인칭 서사가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걸 재현하는 방식의 리얼리즘의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후코와 버틀러의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닐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단지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대면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그 과거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또는 자기 화해로서의 어떤 그런 글쓰기나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식으로 통상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제 버틀러는 그것은 실패로서만 증명될 수 있는 또는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 전체에서 하고 있고 후코는 그렇게까지 버틀러만큼 그 일이 얼마나 일종의 실패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건 경험, 나의 경험을 내 언어로 재현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어로 경험을 충분히 전달하고 포섭하고 또는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왜 불가능한지, 그 실패라는 표현은 결국은 그런 어떤 자기 극복 또는 자기 화해, 자기 해방의 서사를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 일들은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어떤 무지의 순간을 받아들이게 되는 또는 무지의 순간을 인정해야만 하는 어떤 슬픔이나 또 하나의 슬픔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고통과 어떤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격하고 그거를 증언해야 하는 내가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너져버리는, 붕괴하는 그런 두 번째 어떤 실패, 두 번째 붕괴의 어떤 경험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버틀러의 이야기이고 후코는 그것과 연관해서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자아의 붕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틀러에게 있어서 자아의 붕괴는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글쓰기가 보여주어야 하는 약간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과 연관해서 이해하자면 어떤 실험적인 또는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글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들이 결국은 재현 불가능한 사태를 만나는, 그럼으로써 침묵에 이르거나 또는 말하는 자,
아가 말하는 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는 그런 경험이 되고야 말더라라고 하는 게 실험적인 뭐 모더니스트적인 아방가르드적인 글쓰기일 텐데 뭐 버틀러는 별도의 어떤 예술론으로서 윤리적 폭력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일이 왜 어떤 슬픔과 자기 붕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에 탁월한 서사가 예술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실험적 아방가르드적인 글쓰기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자로서 정치 철학자로서 어떤 자기화해, 자기 극복 또는 마침내 자기 쓰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끔 없이 다 이해 가능한 그런 서사를 만드는 일 자체가 경험에 대한 왜곡이고 경험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버틀러를 좀 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하고 연결 짓는 부분에서 이제 실험적이다, 아방가르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푸코는 그런 어떤 실존 미학,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술가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 또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나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내가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갖고 있는 소재에 대한 나의 언어를 통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코도 역시 그것은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사회적인 이미 둘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억압적 글쓰기가 아닌 혹은 억압적 글쓰기 중에는 해방적 글쓰기도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해방이 아니라 자기 해방이 아닌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를 쓰는 행위를 왜 해야 하는가 라고 그 푸코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전의 나와 결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나의 관계를 발명해야 되고 그 나와 나의 관계를 발명하는 어떤 미적인 행위로서 결국은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풉니다. 그리고 푸코에 대한 전기를 썼고 그 다음에 푸코가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는 그 한국말로 올해 번역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디에 에르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 라고 하는 국내에서도 제법 많이 읽혔죠. 혹은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올해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고 랭스로 되돌아가다와 나란히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그 케이시 박홍의 마이너 필링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두 권의 책의 어떤 나와 나의 관계의 예시가 대단히 탁월한 어떤 후코의 실존 미학의 예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랭스는 이미 후코의 전기를 썼던 사람으로서 후코의 이 후기 실존 미학을 거의 뭐 육화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히 그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에 대한 이야기는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할 필요는 없고 후반부에 랭스가 사르트르의 말을 빌려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문장인데요. 거의 뒷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나의 글쓰기이건 아니면 내가 나를 바꾸는 행위이건 어떤 예술가 되기이건 과거를 대면하는 그런 일이건 어떤 의미에서 랭스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행위로서 이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텍스트를
30년 만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어떤 어두운 어떤 기억, 경험, 이거를 비로소 펼쳐드는 행위를 한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거의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20살 이전 자신의 어떤 고향인 랭스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후쿠가 얘기하는 그런 나와 나의 관계를 발명하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해방적인 또는 마치 만능 열쇠처럼 펜을 드는 순간 나타나는 이런 글쓰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밑에 깔려있죠. 근데 그 책의 후반부에서 사르트르를 빌려서 그런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또는 글쓰기에서 핵심은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왜냐하면 학대받은 경험들, 무시당한 경험들,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이제 1인칭 고백서사의 어떤 핵심인데 사르트르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나쁜 짓이죠. 부모님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나에게 사실은 모욕과 어떤 폭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바뀌지 않죠. 그들이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또는 그 기억은 피해자로서의 또는 약자로서의 또는 영원히 미성년자로서의 과거의 경험은 나를 계속 미숙한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힘이 없었고 힘이 없는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이 나를 착취하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이게 많은 경우 증언이죠. 증언으로서의 어떤 글쓰기, 고백적인 어떤 글쓰기의 내용은 그런 어떤 증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과거의 경험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언어화하고 그것을 이해 가능하게 전달할 일종의 연출가이거나 배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극장, 어떤 극장에서 어떤 세팅을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이쪽이 조금 더 방점을 찍었다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처음에 쓸 때 디디 에르봉은 노동계급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동성애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또는 고향에서의 어떤 나타나자마자 어떤 취약한 그러니까 많은 경우 게이들은 나타나자마자 그 게이임 마치 여성이 나타나자마자 여성임을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되듯이 또는 마이너 필링스의 저자의 표현대로 나타나자마자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동양계의 조그만 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자,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무시당하는 영어를 잘 쓰지 못하는 이런 어떤 소수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랭스는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성공한 자기 자신이 사실은 랭스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랭스로 되돌아가다의 출발은 30년 동안 보지 않았던 사망한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고 따라서 자신이 다시는 30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어떤 부정이죠. 거부이고 그곳에 가면 여전히 그 시절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런데 글을 쓰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 자신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것을 조금 더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름하여 지적인 어떤 훈련을 한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경험을
부르주아로서 살면서 계속 부정하고 부인했던 현재의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되는 새로운 임무가 생깁니다. 대단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막스주의자이면서 개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둘러싼 부르주아 어떤 엘리트 막스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그런 또 하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출신이라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부정해 왔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관념론적인 지식인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하게 되는 새로운 임무를 말하자면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글쓰기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결국은 어떤 시간차 속에서 현재의 나와 일종의 일방향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시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적인 지식인들과 실제 프롤레타리아로서 살았던 자기 자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고발과 폭로에 가까운 글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르주아 엘리트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자신의 욕망을, 사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 경우 우리가 속물근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글은 어쨌든 대단히 문제적인 어떤 글쓰기로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1인칭 고백 서사가 어떻게 자기를 발명하는, 그러니까 이전의 자기 자신과는 다른,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 경험뿐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어떻게 말하자면 착취하고 전유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통과하는 이런 글쓰기가 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인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혹은 광장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가정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내가 나를 다시 쓰는 이야기이면서 그 다시 쓰기의 과정에 계속 개입하고 있는 현재로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객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과 이게 겹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 장애인의 이야기, 혹은 어떤 소수자들의 이야기, 예를 들어, 캐시 바콩이 최근에 타임지 표지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흔치 않죠. 그렇게 타임지의 인물로 들어오는 것은, 누가 타임지에 캐시 바콩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인종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 뭐 계급적 소수자들을 어떤 부정적인 방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미성년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그러면서 평등한, 우리와 동등한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하려는 그들, 가령 백인 혹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출판계, 혹은 정상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일단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규범적인 사람들이 좀더 많은 어떤 연극계, 그러니까 문학, 연극, 뭐 영화 또는 지식인 사회, 어쨌든 그곳의 대부분의 인구는 정상적인 규범적인 그런 점에서 문화적 헤게모니,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각성, 그러니까 소수자를 미성년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우리와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될 어떤 시기가 되었다, 또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다라고 하는 어떤 똘레랑스를 과시하는, 또는 그거를 전시하는 그런 장면에 소수자들이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코이건 버틀러이건 이분들의 이야기는 헤게모니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든요. 가부장제, 자본주의, 백인 중심의 어떤 문화적 구조,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이분법 안에서 서양
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라든지, 그러니까 현실의 권력의 불평등은 변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죠.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 그 안에서 PC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각성 또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 심지어 그것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PC함의 힙합이란 힙스터적인 그런 취향이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전보다 좀 더 소수자들이 매체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사회 문화의 어떤 정치적 감수성의 증가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물리적인 어떤 조건은 바뀌지 않은, 사실 그 이전보다 지금 경제적 불평등 더 심해졌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폭력들이 더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화계, 특히나 문화계에서 이런 어떤 소수자들에게 노출의 장면들을 더 많이 수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너그러움, 또는 우리는 좀 더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과연 근본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촉구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 단지 어떤 취향을 과시하는 그런 또 하나의 부르주아적인 또는 자본주의적인 또는 이성의 중심적인 장면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PC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이 꽤 됩니다. 저 역시도 PC 정치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장애인, 좀 더 많은 여성, 좀 더 많은 소수자들이 더 많은 어떤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이 그들을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구조 안에서 어느 만큼 어떤 힘을 갖는가, 물론 힘을 갖는다, 서서히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큰 장면의 어떤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약간 비관적인 이런 어떤 태도도 있겠죠. 후쿠와 버틀러는 비관적입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케이시 바콩이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소수자에 대한 똘레랑스로 그렇게 선전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어떤 특수한 소수자들이 좀 더 많은 발언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이 좀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 각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는데, 그러나죠. 그런 맥락에서 인정이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이야기를 각색해야 됩니다. 협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어떤 일들이 일종의 윤리적인 임무이거나, 아니면 어떤 보편적인 글쓰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우리 모두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닌, 그러니까 3인칭의 글쓰기, 추상적이면서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글이 아닌 아주 저열한 문학이죠. 많은 경우 1인칭의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에세이 또는 자서전은 사실 문학의 어떤 하이어라르키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데, 후고가 자기 나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맥락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관습적인 글쓰기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훔쳐서 그들의 어떤 그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문화 안에서 낮은 지위에 놓았던 그런 고백적 글쓰기를 다시 꺼내들고, 버틀러가 윤리적인 실천으로서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1인칭 글쓰기를 꺼내든 것,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존의 윤리학이나 남성들의 어떤 3인칭적인 그런 정치 철학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인칭의 고백 서사가 전형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리얼리즘, 또는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마침내 이해 가능한 것으로서 만들고 그 과거와 결별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경우에 빌둥스 로망이죠. 교양 소설의 어떤 형식이죠. 문제적인 자기 자신을 이제 드디어 문제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넓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빌둥스 로망의 서사 형식도 이 지금 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방식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분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요.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 우리의 말하기는 분명히 관계, 어떤 무대,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타인의 인정, 인정 욕망을 밑에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페미니즘적인 글쓰기가 여성 대중 혹은 페미니스트로서 각성한 어떤 여성들, 특수한 여성들을 청중으로, 관객으로 상정한 무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성 가부장제의 그 어떤 체제나 남성 가부장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언어적 관습 또는 서사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다른가? 자, 여성이 말한다라고 하는 그 무대의 세팅이 기존의 남성 가부장제가 사용해왔던 그 무대의 세팅과 얼마나 다른가? 별 차이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어쨌든 당사자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것이 있죠.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신 말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객석으로 물러나서 객석에서 듣겠다라고 하는 어떤 권력관계에서의 전복 또는 뒤집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듣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쨌든 어떤 정치적 쟁점을 통해서 각성한 사람들이 객석에서 듣는다. 이것은 대단히 해방적인 어떤 무대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페미니즘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무대의 어떤 세팅이나 또는 그 페미니즘이 사용하고 있는 여성 서사 쓰기에 어떤 그 전제들이 기존의 이성애자 남성들 또는 백인들이 써왔던 그런 리얼리즘의 서사라면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과연 그러니까 여성 주체가 등장해서 남성 서사를 반복하는 어떤 웃김, 아이러니, 심지어 냉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정받아야 돼요. 박수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 많이 팔려야 되죠. 또는 관객이 많이 와야 하죠. 자본주의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 서사가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성들이 구매자로서 그거를 많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읽는 자의 박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는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부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버틀러가 인정 불가능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인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내 이야기를 중간에서 멈추거나 내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또는 내 이야기에 대한 대면을 하는 나의 진실을 말하려는 욕구를 훼손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써야지만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사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내가 기억하는 증언자로서의 어떤 믿을만한 증언자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의 어떤 일부분 대단히 부분적인 부분 장면으로서만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거 그건 기억의 메커니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보지 못한 나 그 원초적인 장면, 트라우마 또는 어떤 슬픔과 고통의 장면에 온전히 함께 있지 못한 나
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경험은 언제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100개의 눈을 가진 사람, 귀신이 되어, 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죠. 우리는 한 장면에 한 번밖에는 착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본 것은 그 전체 사태의 아주 조각이기 때문에 일단 경험을 전달하는 내 눈이, 또는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나의 몸이 그 어떤 사태 안에서 대단히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는 현재의 내눈 역시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경험을 전부 본다는 거, 많은 경우 경험을 전부 다 본다는 것의 은유가, 경험을 다 보게 되면 눈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죠. 맹인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경험 전부를 본다는 일은, 또는 진실을 안다는 것은 보는 주체로서의 어떤 나의 힘, 이것 자체가 붕괴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다라는 그 나의 능력 자체가 붕괴되는 이런 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완전하게 경험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불완전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현재 나의 어떤 가난함, 취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떤 내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기존의 어떤 규범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가능한 서사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는지 알고 있는 거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규범적인,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가부장제에 대해, 또는 어떤 퀴어 담론이 이성애자의 규범성에 대해 비판을 하는 행위는 쉬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조건지은,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성의 규범 또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별 어떤 환상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엄밀하게 읽어보면 그런 어떤 이해 가능하게 자기 자신을 박수를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서사 속에서 정작 경험에 대해 온전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기서 온전히는 따옴표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불완전하게이죠. 인정 불가능한 어떤 경험들, 심지어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깨지고 찢겨지고 또는 부분 부분 잘려나간 이런 부분들, 내가 아무리 현재의 내가 술이야,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는 보고 있는 나니까, 또는 거기에 있는 나를 구해내려고 하는 나이니까, 그런 내 능력으로도 온전히 구해낼 수 없을 만큼 그 장면은 이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내가 쓰는 언어는 내가 소수자이고 내가 어쨌든 약자이고 타자라고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는 내가 그렇게 혐오하는 부모님 또는 그들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 가능하게 만들려는 욕망, 박수 받으라는 욕망. 그래서 뭐 저는 이 부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많은 한국인들이 봤던 그 영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미자만이 시를 쓰죠. 그리고 미자는 시를 그시시 쓰기 모임에 시를 놓고 나타나지 않죠. 미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쿠시구리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미자는 시 쓰기를 해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미자는 사라진 소녀와 겹쳐지는 방식으로, 그 거의 마지막 시퀀스가 그럴 텐데요.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에서 드디어 마침내 자기 연민, 내가 제일 불쌍해라고 하는 식의 어떤 글쓰기가 아니고, 내가 약자였고 고통받았다라는 글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름하여 예술이 타자 되기라고 한다면, 마침내 타자가 되어버린 미자는 시한 편을
책상 위에 놓고 그건 물리적 증거물이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후쿠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왜 글을 쓰는가? 우리는 왜 나와 나의 관계를 새로 발명해야 돼야 되는가? 그 이전의 나와 결별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하는 표현에 적절한 사례는 역시 예술 작품에서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현실에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예시로 들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미자는 시를 쓰고 사라졌고요. 그리고 후꼬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경험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윤리,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표현이지만 그 문장이 얼마나 지독한 나를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타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워져야 되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하는 아마 이웃이라는 책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들이죠. 표면적인 문장만 놓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웃을 동원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무대, 극장에서 그 문장들을 우리가 늘 사용을 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내 목숨을 대가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과 그다음에 어떤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이란 책도 갑자기 기억이 났고요.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들, 정상과 규범에서 밀려났지만 부르주아 지식인이라고 하는 정상적 규범 안으로 들어간 자기 자신을 목격하고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에게 한 것과 비슷한 것을 내가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각성하는 이런 글쓰기가 랭스로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글쓰기였다라고 한다면, 또는 케이시 바콩의 글은 대단히 혼자 읽는 것보다는 함께 돌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지독한, 그러면서 이런 말 여러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성찰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위선, 소수자로서 뭐랄까 소수자이고 피해자이고 소수자로서 어떤 무시당했고, 이야기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플러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까지 어떻게 보면 찢어버리는 이런 어떤 글쓰기의 사례들, 뭐 영화도 너무너무 많고, 근래 집에서 저도 특히 넷플릭스보다 왓챠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거기서 다큐멘터리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소수자 되기, 타자 되기, 결국은 나를 주체가 되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 마침내 자기화에 이른 그런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박수를 받고 싶은 그 포지션마저도 놓을 수 있는 이런 글쓰기들. 왜냐하면 글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를 무시했던, 내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내가 정상이 아니므로, 내가 너무 약함으로 무시했던 바로 그 규범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끝난다면 그런 글쓰기는 일단 부정적인 글쓰기, 실패한 글쓰기일 거고, 버틀러가 말하는 실패한 글쓰기는 결국은 그런 조각조각 난 찢어진 올, 어떤 뜯어진 부분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어떻게든 흔적으로서 남아있는 이런 글쓰기를 이야기할 때 실패란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 모든 걸본 자로서 있을 수 없다는 거, 나는 단지 하나의 대상으로서 잘 모르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에게 계속 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범적인 이해 가능한
충분히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동일성의 어떤 서사라고 할까요? 리얼리즘의 전형적인 서사들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또는 아주 많은 관객들이 듣는 이야기들의 서사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남김없이 다 이해 가능하게 작품의 처음과 끝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관객에게 어떤 만족감에 부응하는, 야합하는 또는 구걸하는 이런 서사로 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왜 폭력적인지. 이름하여 그걸 윤리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폭력 비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나와서 좋은 행위를 하고 그래서 세계가 해방되는 좀더 나아지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폭력이다. 그 폭력을 의식하고 성찰하는 그런 글쓰기,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글쓰기, 어쨌든 무대에서 또는 극장에서 일어나는. 왜냐하면 듣는 자들이 있으니까, 혹은 박수를 쳐주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다가 나가버리는 방식으로라도 내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그런 퍼블릭 어떤 공개적인 장면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는 그게 얼마나 윤리적인 실천인지, 또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사용해왔던 언어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좀더 많은 침묵과 좀더 많은 어떤 음화라고 할까, 네거티브, 좀더 많은 어떤 눈물과 좀더 많은 그런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토릭이겠죠. 수사죠. 어떤 예술적인 장치 또는 수사적인 장치, 그러니까 서사와 수사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압도하는 이런 어떤 무대이겠죠. 그런 점에서 육체성이 보존되는, 그러니까 개념적인 방식으로 또는 우리 모두가 아는 언어로 나를 설명해서 나를 결국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증언자의 한 명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어떤 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발명하고 내가 퍼블리쉬, 공표할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그래서 그 후코가 그런 얘기해요. 여기 제가 이제 지금 원고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평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약한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말하자면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받을 수 있게끔 쓰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힘이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타자로서의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사랑.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몸이라고 하는 타자. 나와 나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건 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사이가 좋지 않죠. 자기 몸과 불화하는데, 그래서 몸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대부분 다 몸이 증상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우울증,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케어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고립되고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밥도 잘안 넘어가고 잠도 잘못 자고, 자 이런 타자, 아주 나를 착취하고 나에게 맹렬하게 저항하는 이 몸과 함께 산다는 거, 이 몸을 쓴다는 거, 그리고 그 몸은 옛날 그때 거기에 있었던 몸이기도 하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멈춰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